오케이. 그래서 민과 시대별에 오케이. 민준 집에서 안 하고 맨날 와서 하고 있지. 와서라도 하니까 다행인데 집에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응? 알겠습니다. 시에 11할 차례네요. 참, 그리고 민주야, 네가 결석인데 보강을 안 해서 진도가 조금 밀리거든? 어떨 때는 와서 두 개를 하고 가야 될 때도 있을 수도 있어. 알겠습니까? 오케이. 오, 끄덕끄덕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시간 될때 조금 하나씩 더 해야 돼. 자, 지난 시간에 가까이 있는 어떤 물체를 가리키면서 무엇인지 묻는 걸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뭐니? 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죠. What this? 하면 된다. What's this? 그럼 what this가 왜 이것은 무엇이니? 라는 뜻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s this? 라고 하면 되겠다. 그래서 what's this가 이것은 무엇이니? 라는 뜻인데 자, 왜 그런지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일단 what는 뭐의 줄임말이다. 안녕. What is의 줄임말이야. 맞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what의 뜻은 혹시 아나요? 무엇입니다. 됐습니까? 민주한테 몇 번째 가르쳐주냐면 두 번째 가르쳐주고 있어. What의 뜻은 무엇이고요. 그 this의 뜻이 그럼 뭐겠어요? 그렇죠. 이게 이것입니다. 이거.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is에 대해서 선생님이 조금 뭐 어쩔 수 없이 복잡하고 어렵게 설명했는데 혹시 기억나는 거 있나요? 그렇죠. 이 녀석은 뭐라고 부른다? 비동사라고 부른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얘 말고 is 말고 뭐도 있다고 얘기해 주는데 혹시 기억나? 오, 그렇지. 기억나네. are. 그 다음에 I am. 얘는 잘 기억 안 난다, 그렇지? 자, 그래서 am, is, are 이런 세 가지 종류가 있고 그냥 같이 쓰는 애들이 다를 뿐이고 뜻은 다 똑같다 그랬어요. 혹시 뜻도 기억나나요? 무슨 뜻과 무슨 뜻이 있다? 자, 세 번째 설명합니다. 무슨 뜻하고 이다란 뜻도 있고 있다란 뜻도 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요 뜻인데 이게 뭐 하는 문장이니까 묻는 문장이니까 얘가 뭐가 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합치니까 무엇이니야? 무엇이니? What's this? This가 이것이니까. 그래서 What's this의 뜻이 What's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라는 뜻이 된 거예요. This는 뭔가 가까이 있는 물체 하나를 가리키는 손가락질하는 그런 뜻이에요. This. What's this? What's this? 선풍기. 바보야. 됐습니까? 이러면 되겠죠. 팬.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니라고 묻고 싶으면 What's this? What's this? 오케이. 그랬더니 그것은 바나나요. 오케이. 자, 좋았어요. 근데 딱 하나가 빠졌어. It's a banana. 뭐래요? 오케이. 조금 다른데? It's a banana. It's a banana. 뭐래요? It's a banana. 이러죠. It's a banana. 됐습니까? 오케이. It's a 이런 거야. It's a. 자, 영어를 쓰는 사람들의 특징은 또박또박 안 해. 이렇게 쭉 붙여서 얘기해. 저, 이거 같은 경우에도 what's this 이렇게 하고 what's this, what's this, what's this 실제로 들어보면 이것도 it's a banana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이제 민주한테 이 어에 대해서 설명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자, 영어하고 우리말의 다른 점 뭐냐? 영어에서는 셀수 있는데 한 개를 얘기할 때는 하나란 뜻의 단어를 써줘야 돼. 자,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끼리 대화할 때 이게 뭐니? 이렇게 물었는데 이것은 하나의 선풍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고 그거 선풍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영어를 쓰는 사람들 그것은 하나의 선풍기다. 하나의란 말을 꼭 쓰는 이상한 버릇이 있어. 그게 바로 이 어가 하나란 뜻이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한계가 있으면 한계라고 꼭 얘기를 해주는 이상한 버릇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it는 뭐의 줄임말이고 it is의 줄임말이고 it의 뜻이 혹시 기억나나요? 그것이야. 그것. 됐습니까? 자, is의 뜻은 이다와 있다인데 요렇게 합쳐져서 뭐가 됐죠? 그것은 이다. 그것은 요 뒤에 바나나가 있으니까 요렇게 합치니까 그것은 뭐다? 바나나이다. 근데 하나의 바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하지 얘들.
그렇죠. 자,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다르다는 건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다는 뜻이야. 얘들은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으면 한계라고 밝히는 이상한 버릇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It's banana가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된다? It's a banana. 그렇습니까? It's a banana. 오케이, 그럼 연달아서 해볼게요. 이거 뭐니라고 뭐라고 물었더니 What's this? 그랬더니 오 바나나 하잖아 이 바보야. It's a banana. 바나나도 모르냐? 이랬죠. 그랬습니까? 또 이게 뭔지 또 물어봐요. What's this? 그랬더니 이번에는 파인애플이잖아 이 바보야. 바보야? It's a pineapple. 이랬죠. It's a pineapple. 그러니까 얘도 하나의, 그러니까 원래 영어스럽게 하면 그것은 하나의 파인애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한 버릇이 있어, 얘들은. 계속해서 이건 뭔가요? What's this? What's this? 그랬더니 It's a kiwi. It's a kiwi. 오케이. 그 다음에 오늘은 단어는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 시험 마무리하고 하세요. 오케이. 여보세요? 뭐야? 여보세요? 자민이 이제 일시정지 되니? 오세요.